like my tarot read. Things are looking up for me, that's what my tarot said. Been pumping out pheromones and wearing red.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와디의 신발장이라는 채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와디라고 합니다. 지금 오리지널 랩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의 에글릿이라고 하는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인스타그램 매거진인 I Know Nothing But이라고 하는 But 매거진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일과 일상에 분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녁에 많은 술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과 생활이 좀 약간 맞물려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아이들 관련해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보통 거의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게 힘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고 해나가는 게 제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일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적게 일하고 많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기 힘도 나는 게 아닐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일을 하면서 또 개인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게 사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을 챙기는 액션은 취해야 한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평균 점수를 내봤을 때 건강하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걱정만 계속하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사람. 그 걱정은 한 7, 8, 액션은 1, 2, 건강에 대한 관심은 3, 4 정도로. 네. 아이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뚱뚱하다고. 그거 봤을 때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좀 건강 잘 챙기는 분들이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너 그러다가 곧 쓰러진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술을 좀 줄여야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저는 밀크시스를 먹고 있습니다. 밀크시스랑 그 생일에 카카오 막 이런 걸로 선물 엄청 보내주시거든요. 홍삼이 다들 제가 걱정이 되나봐요. 홍삼 먹습니다. 밀크시스는 옛날에 누가 좋다 그래서 선물 해줬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쭉 먹어야지 하고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울하거나 좌절해 있거나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운동도 더 잘 쾌활하게 못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사고가 먼저 탑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긍정적인 사고는 탑재되어 있으니 이제 운동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전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체킹을 할 수 있으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병원 가서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정신건강도 다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신체를 다 절단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함에 막 시달려서 나는 막 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하는 것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신건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은 멤버로 매일같이 술 먹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비생산적이고 비활동적인 게 없다라고 어느 순간 딱 느껴져서, 특히 아저씨 저 나이 또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매일매일 같은 멤버들이랑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이 욕하고 뭐 똑같은 걸로 웃고,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것 같다, 인생의 전반적으로. 지금도 제가 거의 매일 막 뭔가 술자리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최대한 멤버를 바꿔서 항상 새로운 분야, 새로운 장르, 이런 새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건 저 개인의 역량이건 이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대화하고, 그런 게 싫어하는 성격이시라면 뭐 혼자 잘 지내시겠지만, 그런 루틴에 빠져 있어서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벗어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